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뮤직비디오가 나왔어요. 이거는 태국과 일본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멋있는 힙합 뮤직비디오가 되겠습니다. 야, 제가 좋아하는 래퍼가 딱 두 명이 이렇게 모이니까 미친 곡이 나왔어요. 태국의 오지바비 그리고 일본의 아우이치가 함께한 예라는 뮤직비디오가 나왔습니다. 니노가 만들었죠? 저는 야, 이거 곡의 완성도나 뭐 뮤직비디오 연출이나 와 그냥 미쳤다고밖에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오지바비의 그 음악을 들으면 이 래퍼의 재능에 무릎을 탁 치곤 합니다. 사실 제가 태국 힙합의 어떤 좋아하는 래퍼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재가 원밀이면 미래는 오지밥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만큼 저는 제가 태국 래퍼들을 이렇게 많이 보곤 하는데 이 정도의 도파 래퍼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지밥이는 제가 봤을 때 하이트레인의 보물같은 래퍼가 될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어위치는 사실 제가 일본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또 하면서 많이 언급을 했고 워낙 또 일본에서도 탑 래퍼로 이미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아위치는 아위치 특유의 그 도판 또 목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두 명의 도판 래퍼들이 만든 도판 벌스기 때문에 이미 이 곡은 끝났다고 봅니다. 미쳤어요. 훅 진짜 캐치하고 두 래퍼들이 주고받는 플로우는 뭐 굉장히 현란하고 끝내줍니다.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지바비와 어위치가 함께한 예입니다. 이야,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Woo! 아, 니노도 진짜 도판 트랙을 만들었어요. 너무 좋습니다. 렛고! 약간 그 뭐지? 사무라이 모드로 칼을 딱 들고 가면서 그 사람을 끌고 가잖아요. 나 이 장면도 멋있었어. 예. Yeah. 아, 훅 진짜 지렸다. 저는 이거 완전히 곡 스타일이 약간 옛날 AT의 애틀랜타 트랩 스타일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야, 훅 진짜 미쳤다. 와, 태국 힙합에는 원밀만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뿜어내는 래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지바비가 여기 있어요. 확실히 태국이 아닌 다른 나라 해외 아티스트들과 협업할 때 오지바비의 어떤 랩 스타일이나 또 영어 랩이 또 가능한 부분도 있고 이게 너무 큰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와, 니노가 아주 열연을 하네요. 도파인데 조급하지 않고 절제되면서 스타일리시하게 풀어내잖아, 플로우를. 아니, 성별을 떠나서 두 래퍼는 진짜 저는 도판 목소리가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아, 이거는 진짜 근자에 들었던 하이트레인에서 나왔던 곡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곡이 최고라고 봅니다. 아, 미쳤어요. 조회수를 더 많은 조회수를 받을 필요가 있어, 이 곡은. 아, 여기서 재밌는 거는
저는 어이치 뮤직비디오를 볼 때마다 이렇게 영어 랩으로 채워진 벌스는 처음 들어봐요. 플로우가 되게 공격적이잖아요.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이치의 이런 스타일을. 두 사람 다 기술적인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 피처링으로 참여한 어위치도 오지바비의 스타일을 알고 아마 플로우에 대한 어떤 좀 자신의 기술적인 부각을 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 예. Yeah. 클럽에서 아마 부른 다음에 따라 부르기도 좋아. 후기. 따라 부르기 싫으면서 가장 캐치해 후기. 하하. 사무라이 모드네요. 와씨. 근데 요즘 하이프 트레인이 폼이 좋은 게 자꾸 이런 해외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아 저는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오지바비가 반다랑 협업을 했지만 이번에는 어이치랑 함께 했잖아요. 음악을 만들 때 하이트레인에서는 오지바비라는 카드를 딱 내세우잖아요. 저는 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게 영어 랩, 뭐 태국어 랩 같은 경우 그냥 높은 목소리로 킬링 플로우를 짜버리니까 아 이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지바비 랩 처음 들었을 때 아 이 래퍼는 내수용 뿐만 아니라 수출용 래퍼가 될 수도 있겠다. 해외에서도 분명히 이 래퍼의 랩을 듣고 연락이 올 것이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항상 이렇게 또 요즘은 인터내셔널한 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걸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음악을 계속 들어오면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분은 진짜 태국 힙합의 미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나라지만 난 그걸 느껴. 실력적인 면에 있어서 이만큼 스킬풀한 래퍼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정말 스킬풀해요. 다른 래퍼들과 달리 요즘 뭐 아무리 다 가벼운 랩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술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랩이 가볍고 오로튠을 쓴다고 하더라도 저는 원밀의 어떤 랩핑 자체도 굉장히 스킬풀하다고 보거든요. 오지바비도 오지바비로서의 스킬풀함을 갖고 있잖아요. 아 저는 분명히 태국 힙합에서도 머지않아 탑 래퍼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너무 많이 갖추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아 이 곡은 진짜 그냥 플로우 하나하나가 예술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